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FA 리텐서를 맡고 있는 한창우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10월 14일, 15일에 있을 리텐서 어떤 시민들 분들과 함께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어떤 춤을 맡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리댄서라는 분들을 모집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30명 정도 모여서 지금 매주 목금토인 주 4회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누구나 다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런 동작을 같이 매개자로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 모여 계신 일반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저희 FA 활동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막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이 동작을 촬영하는 부분들, 사실은 동작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안무 숙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미숙한 부분이 있고, 중간에 또 이 댄서 분들이 또 각자 또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모이는 시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이는 과정들이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다들 힘들지만 그 목표가 하나 있다 보니까 다 집중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꼭 FA라는 어떤 단어를 하기보다도 사실 또 그 중간에서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친구 같은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가 이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함께 소통하면서 그냥 친구처럼 춤추고 즐겁게 또 나아가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미선이고요. 거버넌스 25 FA 노원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노원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8월, 9월까지 동아리 조사 발굴이 일단 가장 종무거든요. 근데 좀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평소에 때리지 안 봐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나왔습니다. 네, 편안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전년도부터 사업하는 얘기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노원구는 작년에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일단 좀 동아리 발굴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들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원이 나가서 발굴도 하고, 일단 계획 자체가 동아리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지원으로 상계 예술마당에서 전시를 저희가 3번 잡았고요. 노원문화의 거리에서 공연 2번, 그 다음에 시립북서울미술관에서 전시도 하고, 지금 10월 13일에는 동아리, 그러니까 공연팀과 전시팀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 축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동아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거, 뭐 동아리 활동하는 거 이런 게 별로 힘든 건 없는데, 이게 노원구에 들어가서 일단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매개자가 있고 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저는 좀 최대한 많은 동아리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새로운 동아리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이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원구만 해도 굉장히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인데도 작년에 활동했던 동아리들을 약간 우선시하면서 그 위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딪힐 수도 없고 그냥 같이 따라가면서 네네 하다가 이제 또 자연스럽게 또 새로운 동아리가 들어오면 거기 이렇게 흡수시키고 그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FA 활동을 하면서 참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고 여기 늘 여기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을 참 즐겁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동아리 활동도 참 많이 하고, 징검다리라고 통기타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 FA가 됐는데, 기왕 FA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당연하게 이제 사람들과 친밀도는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좀 너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요. 이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른 일하고 같이 너무 많은 걸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집중을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좀 활동적이긴 하지만 좀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FA가 되면 좀 더 이렇게 많은 동아리 활동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FA를 진행을 하면서 좀 이제 고민거리? 그런 거를 이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보다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없도록, 오해가 없도록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서로 좀 정보를 좀 우리가 좀 모아야 돼서 나의 달마다. 그래서 그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진짜로 네트워킹을 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되게 보고.